네,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세기리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자, 내일부터 이제 이틀간 청약을 진행하는 기업 두 가지 기관 수익이 떴습니다.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, 우리가 청약을 할 만한 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공부하시죠. 렛츠 기릿! 첫 번째 기업은 DTN CRO입니다. 주관사는 키움증권, 청약일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, 공모가는 17,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바로 임상시험을 대행해주는 임상수탁기관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의약품을 개발하려면 비임상 그리고 임상시험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대신해주는 대행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오 관련주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고, 그래서 저기리스는 당연히 아 적자 기업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. 2020년 까지는 순이익이 적자였지만 그런데 작년에 흑자 전환에 완벽하게 성공을 했고 그리고 올해는 또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그래서 이 기업 DTN CRO는 19년부터 21년까지 매출 성장률이 무려 76%에 육박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흑자 전환 이후에는 지금 현재 영업이익도 15%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성장을 해준다면 당연히 우리가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 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기관들은 특히 바이오를 진짜 싫어하는 기관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나 봤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. 증시 분위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원래 또 바이오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74:1로 매우 처참한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공모가 밴드가 22,000원에서 25,000원인데 대부분이 22,000원 미만을 쓴걸 확인할 수 있어서 결국은 공모가를 아까 보셨시피 17,000원까지 다운을 시켰죠. 또한 당연하게도 의무 확약은 전혀 없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DTN CRO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, 자 여기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처 기릿은 이번에 청약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이유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. 일단 첫 번째, 최근 들어 공모주가 특히 기관 경쟁률이 나빴던 공모주가 상장 당일에는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그런 흐름을 몇 번 연속이나 계속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요즘 들어서 증시가 조금 반등하며 주식 투자에 대한 분위기도 조금은 살아나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DTN CRO는 키움증권에서 진행을 합니다. 그리고 키움증권은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슨 이유인가 봤더니 일단 공모가 밴드를 봤을 때 공모가를 꽤나 많이 하락시킨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예상 시총이 1,000억 원대로 내려왔습니다. 그런데 아까 보셨시피 올해 실적을 보니까 거의 순이익이 70억 정도는 넘을 것 같아서 이 정도면 분명 연평균 20% 30%씩 아마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기업이 퍼가 20도 안 된다는 거는 조금은 저평가 영역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기리스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DTN CRO 한번 청약을 해보도록 하고, 다만 기분들이 보셨시피 당연히 위험도가 높습니다. 최근 들어 이제 공모주가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냈지만 최근 한 달 동안 그랬다고 당장 내일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법은 없겠죠. 그러니 기분들 중에서 조금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냥 안전하게 이번에는 패스하자 라는 판단을 내리시면 될 거고, 그 와중에 한 주당 몇천원 정도의 손실 뭐 볼 수도 있지 이 정도 생각을 하신다면 저 기리시랑 같이 청약을 한번 진행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좋은 결과 있었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. 그리고 다음입니다. 윤성 FNC 한 가지가 더 있었죠. 자, 주관사는 미래셋 증권, 청약일은 똑같고 공모가는 49,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. 이 기업은 뭐하는 기업인가, 2차전지 믹싱 전문 기업입니다.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라고 말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 친구의 특징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지난번에 상장했던 WCP에 이어서 올해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 중에서 두 번째로 덩치가 큰 기업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일까요 조금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올해는 또다시 급성장을 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. 2차전지가 크게 성장하면서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렇다면 이 기업 어떤 평가를 내렸나 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조금 나쁜 평가를 내렸습니다. 67:1 예상보다는 조금 저조해서 좀 깜짝 놀란데요. 그리고 아래 보시면 공모가 밴드가 53,000원에서 62,000원인데 36%가 49,000원 미만을 써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크게 써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의견은 조금 갈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또한 당연히 의무 확약은 거의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윤성 FNC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, 솔직히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. 이 부분도 아까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공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친구도 한번 으쌰 하고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, 그런데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윤성 FNC를 보면 뭐가 떠오르죠? 맞습니다. WCP가 떠오르죠. 덩치가 큰 것도 그렇고 그리고 환매청구권 있는 것도 그렇고 2차전지에 관련된 기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와중에 기관 평가가 나쁜 것까지 정말 모든 게 닮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때 WCP는 공모가가 6만원이었는데 시초가는 54,000원 그리고
그리고 쭉 떨어져서 39,400원까지 하락한 바 있던, 물론 아직까지 환매 청구권 기간은 남았지만 아직까지는 공모가도 회복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요. 물론 최근 들어 슬금슬금 올라와서 이제 5만원까지 올라와, 최근 들어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2차전지 분위기가 좀 좋지 않겠습니까? 그러한 분위기를 타고 다시 또 공모가 위로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, 하지만 그 부분을 생각하면은 야, 덩치도 크고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기 드신 이 윤성 FNC 이번에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, 또 WCP처럼 하락하면 어떡하는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, 하지만 최근 들어 공모주 시장이 조금 회복을 했고, 그리고 환매 청구권도 무려 6개월짜리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락을 하더라도 손실 금액은 10%밖에 안 되는 걸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, 지난번에 WCP가 생각나서 조금은 불안하긴 하지만 이번에도 한번 청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만 방금 전에 봤던 DTNCR로 이 친구랑 비교하면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청약을 할지 말지 정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금이라도 손실나는 게 싫다, 그렇다면은 당연히 패스라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. 다만 그 와중에 조금의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은 한 번쯤 저기리시랑 같이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주 기분들이 공짜로 치킨을 먹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기분들이랑 같이 열심히 치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. 바이오!